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요. 이제 행렬식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 디터미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쉬운 방법인 코펙트 익스펜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4.2절에서 이제 많은 그 디터미넌트들의 성질, 좋은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4.3절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레이머스 규칙과 베어슨이 이제 어쨌든 시험에 내기는 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버스에 대한 공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라는 걸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디터미넌트에 대한 내용이 좀 평이한 내용이었다면 중요도를 따졌을 때 평이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배울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한참 있다가 왜냐면 우리가 챕터 5는 그 응용이기 때문에 5장은 우리가 그 수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어떤 그 함수적 개념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할 건데 어쨌든 한참 동안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내용을 배우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게 디터미넌트의 어떤 성질을 좀 이용을 하기 때문에 4장에서 같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은 이제 뒷부분을 거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모르면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을 알수 없다. 뭐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못 보겠지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전에 우리가 뭐를 공부를 했었냐면은 픽스드 포인트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픽스드 포인트를 공부를 할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나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을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진짜 중요한 개념을 공부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해두자 이런 요지로 아마 제가 수업을 했었을 거거든요. 픽스드 포인트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oppose AX equal X라는 그런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그 벡터가 A라는 마치 거대한 무슨 혜성 같은 걸 만난 거야. 근데 이제 X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 벡터잖아요. 그게 행렬 A를 딱 만났어. 무슨 혜성 같은 걸딱 만난 거야. 그랬으면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그 가던 길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픽스트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걔가 A라는 행렬을 만났어도 그런 충격을 받았어도 말하자면 다시 그냥 저스트 X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즉 A라는 행렬에 상관이 없이 가던 길을 가던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픽스트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픽스트 포인트 말고 픽스트 포인트를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확장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X라는 벡터 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긴 벡터예요. 그런데 X라는 벡터를 어떤 축 혹은 직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X의 몇 배라도 그 직선 위에 있다는 성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픽스드 포인트는 AX equal X 같은 것이 픽스드 포인트인데 요렇게 말고 그래 X가 행렬 A를 만나서 충격을 받았으나 그대로 X로 가는 것이 나는 궁금한데 사실은 X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직선으로 바라보자면 여기에 람다배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같은 그 직선 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동일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을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을 생각을 하고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픽스드 포인트 시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X equal X라면 이거를 AX equal identity X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어느 쪽으로 넘겨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어느 쪽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넘겨보면 identity x 마이너스 ax 이꼴 제로 이렇게 하면 아이덴티티 빼기 ax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에서 넘겨요. 넘기는데 어느 쪽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쪽에서 이렇게 넘겼거나 혹은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넘겼네요. 그러면은 ax 빼기 람다 x일 텐데 람다가 상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덴티티 정도 곱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볼 거예요. 행렬의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ax 빼기 람다 i x가 될 거잖아요. 여기서 공통된 x라는 벡터를 뽑아내줘 보죠. 그러면 x라는 벡터를 뽑아내주면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꼴 제로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꼴 제로 혹은 어느 쪽으로 넘겼느냐에 따라서 람다 i 마이너스 a x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그 식을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을 얻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있죠. 제로라는 벡터는 누구를 만나도 제로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로라는 벡터가 누구를 만나도 몇 배를 하더라도 그대로 또 제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로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제로인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아닌 애들 중에서 즉 요 x가 제로가 아닌 애들 중에서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제로가 아니려면 만약에 x가 제로려면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행렬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제로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인버스가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면 인버스가 존재해서 넘어가면 x 이퀄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 마이너스 람다 i 혹은 람다 i 마이너스 a가 인버터블이 아니기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얘가 인버터블이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x가 픽스드 포인트 혹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어떤 벡터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디터미넌트가 이꼴 제로가 아니면은 인버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꼴 제로이어야 난 제로인 x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꼴 제로이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된 ax 이꼴 x에서 아주 람다배 정도는 우리가 그냥 excuse 해주자 이렇게 해서 ax 이꼴 람다 x를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궁금한 애들은 뭐냐면 이 x를 찾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걔가 a라는 거대한 충격을 만났어요. 거대한 충격을 만났는데 x라는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가 그럼 칭찬해줄 만하잖아요. 옛날에는 픽스드 포인트라고 불렀어. 근데 지금은 이걸 어떤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직선의 형태가 람다배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다 직선이기 때문에 람다 정도를 곱해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x는 말하자면은 a라는 거대한 어떤 충격을 받았어도 자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축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x한테 원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x를 아이겐 벡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아이겐 벡터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x라는 아이겐 벡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 우리가 람다배 정도 익스큐즈 해줄게 할 때 그게 람다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긴 아이겐 벡터가 중요하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아이겐 벡터한테 관심이 있지만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시작은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싶어서 아이겐 밸류를 생각한 거지만 실제로 구할 때는 아이겐 밸류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 뭐 이런 이제 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배경 설명이었어요. 사실은 배경 설명이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의 이제 다죠. 내용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이 정리를 보면, 이 노트를 보면은요, AX equal X를 만족시키는, 그러나 내 행렬 A는 스퀘어 매트릭스야.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AX equal X를 만족시키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는 한계도 없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로라는 애는 항상 A 곱하기 제로는 제로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로라는 벡터는 항상 행렬 A의 픽스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비얼 픽스드 포인트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트리비얼 픽스드 포인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X equal 이제 X라고 생각을 하면 요 얘를 이제 AX equal identity X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은 identity X 빼기 AX equal 0인데 X로 묶어주면 identity 빼기 AX equal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X equal 0가 AX equal 0가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는다는 것은 X가 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X는 0면 싫어요. 나는 X, 0인 X가 싫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식에서 이 앞에 애가 인버스가 존재해서 넘어가 버려요. 즉, determinant of a minus identity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identity minus a의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x equal 0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다고? x equal 0가 싫다는 거야. 지금 싫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지금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행렬 a가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전부 equivalent해. 전부 동치 명제야. 뭐냐면 A가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는데요. 이 뜻은 나는 제로가 싫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나는 제로 말고 다른 픽스트 포인트를 가지고 싶어요. 이거죠? 그래서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는다는 것은 identity minus a라고 불리우는 요 애가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identity minus a가 인버스가 존재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non-singular하다고 부르잖아요. 근데 identity minus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ingular하다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뭐 이거 이제 차별적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아이 이제 이렇게 난 싱귤러한 건안 특이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싱귤러는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애들을 안 특이하다고 보고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조금 특이하고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그런데 픽스드 포인트나 혹은 아이겐 벡터에서는 얘가 안 넘어가 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x가 제로가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identity minus a는 singular예요. 그러면 identity minus a가 singular, 즉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eterminant equal 제로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전부 동치 명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예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내용이 쉽고 어렵고 뭐 이런 내용을 이런 걸 떠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낼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보죠.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관심은 AX equal X인 애한테 관심이 있겠지, 그지? 근데 이 AX equal X인 애한테 관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x는 0이면 싫은 거야. 0은 너무 트리비얼한, 너무 자명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명한 픽스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가 딱 아는 그런 그 트리비얼 픽스드 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determinant of identity minus a를 계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identity에서 a를 빼줘. 그럼 identity가 1001이니까 거기서 얘를 빼줘. 그러면은
1 빼기 0은 1, 뭐0 빼기 2는 마이너스 2, 그럼 0 빼기 0은 0, 1 빼기 1은 0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가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기를 바라니까 얘가 equal 0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얘 이제 equal 0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equal 0이, 이 determinant가 equal 0이기를 바란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 행렬은 그 자명하지 않은 고정점을 갖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는 상황이죠. 이러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죠? AD-BC는 equal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얘는 equal 0구나. 이 뜻은 다시 말하면 AX equal 0가 0가 아닌 픽스드 포인트를 갖겠구나. 그러면 AX equal 0가 0가 아닌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으니까 그 0가 아닌 픽스드 포인트가 뭔지 구해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AX equal identity X이기를 바라고, 그죠? 넘겨볼까요? identity minus A X equal 0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determinant가 equal 0여서 non-trivial fixed point를 갖는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그 non-trivial fixed point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identity minus 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다가 X equal 0를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X minus EY equal 0 이니까 우리가 y를 t라고 두면 x는 2t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x와 y라는 벡터는, 즉 x는 x, y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t와 2t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서 t를 뽑아주면 2,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x가 2, 1, t 이렇게 생긴 애는 누구예요? 2,1을 지나면서 2,1을 지나면서 하나 둘 2,1을 지나면서 2,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2,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르게 얘기하면, 제네럴 폼으로 이야기하면 y는 2분의 1 x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픽스드 포인트를 구한 거죠. 난트리비얼한 픽스드 포인트를 구했고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구한 난트리비얼한 픽스드 포인트, 얘를 넣어보면, 즉 A에다가 X를 넣어보면 X가 나온다. 즉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난트리비얼한 픽스드 포인트 얘를 넣었더니 다시 얘가 나온다. 아, 얘는 난트리비얼한 픽스드 포인트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픽스드 포인트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으니,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아이겐 밸류, 행렬 A의 아이겐 밸류라고 불릴 때는 어떻게냐면 AX equal 람다 X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난 제로인 벡터 X가 존재를 할 때 이렇게 생긴 스칼라 람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겐 밸류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다가 아이겐 행렬 A의 아이겐 밸류라면 그렇다면은 이 식을 AX equal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들이 있을 텐데, 이 X들 중에서 every X들을 말고 제로인 x는 빼고 난제로인 x들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벡터인데 행렬 a의 아이겐 벡터고 누구한테 대응되냐면 람다한테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더 한번 정리를 해보죠. a는요, A는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AX equal 람다 X이기를 원하는 거죠. 한편 우리는 X는 0,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는 0일 수 있는데,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건 X는 0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싫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X는 0이 아니고 싶어. 즉 X는 난 제로이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AX equal 이게 행렬 앞이 벡터 X 앞에 붙은 게 매트릭스니까 람다 아이덴티티 X 이렇게 생각을 하고 A를 옮기던가 람다 I 쪽으로 옮기던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넘겨보죠. 람다 I X 빼기 AX equal 0니까 X
x로 묶어주면 람다 i 마이너스 a의 x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죠? 혹은 넘기는 방향에 따라서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꼴 제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쩌기를 바라냐면은 여기에 있는 x가 또 여기에 있는 x가 똑같은 x들이죠. 또 여기에 있는 x가 똑같은 x들이에요. 또 여기에 있는 x가 똑같은 x들이죠. 얘가 제로가 아니기를 기대해요. 얘가 제로가 아니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 식에서 보면 만약에 람다 i 마이너스 a가 인버스가 존재해서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x 이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i 마이너스 x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기를 기대해. 얘 람다 i 마이너스 a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터미넌트 이꼴 제로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요렇게 생긴 애거나 혹은 이렇게 생긴 애들 누구나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배만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어쩌기를 기대하냐면 이꼴 제로이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 이꼴 제로를 두는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불러요. eigenvalue, eigenvector, characteristic equation은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한편 우리는 일종의 지금 fixed point를 찾았을 때는 ax 이꼴 람다 x에서 람다 이꼴 1이었던 상태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x fixed point를 찾았더니 누가 되냐면 직선이 되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 x가 만약에 람다에 대응되는 거라면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겐 벡터들만이 직선일 수도 있고 뭐 평면일 수도 있고 무슨 뭐 큐브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아이겐 벡터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즉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A의 아이겐벡터들을 막 모아놓으면 걔가 누가 되냐면 아이겐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죠. 행렬 A는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람다는 스칼라고요. 자, R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전부 올 이큐발런트예요. 근데 이 올 이큐발런트 명제를 보기 전에 또 한번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돌아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건 AX 이꼴 x이기를 기대하는 람다 배 정도는 익스큐즈 해줄 거예요. 자, 이 얘는 행렬이고 얘는 상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ax는 람다 ix 이렇게 아이덴티티 x 이렇게 둘 거예요. 뭐 이렇게 넘겨보죠. 그러면은 람다 아이덴티티 x 빼기 ax 이꼴 제로 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식에서 x는 0이 아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니까요. 그래서 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난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x와 이때 x와 이때 x는 다 똑같은 x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람다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ax 이꼴 제로 해볼까요? 자, 만약 요 식에서 이 x와 이 x는 다 같은 x니까요. 요 식에서 얘가 인버스가 있어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x 이꼴 제로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x가 제로가 아니기를 바란다니까. 그러면 x가 제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determinant of lambda i 마이너스 a가 난제로, 얘가 제로라면은 난제로야.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를 해. 그러면은 x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로이기를 기대해요. 그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람다가 행렬 A의 아이겐 밸류예요. 그러면은 얘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람다는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아이덴티티 우리 아는 거고요. 행렬 A도 아는데 람다는 지금 모르는 숫자잖아요.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를 막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람다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니까 이 디터미넌트 오브 요거의 이퀘이션은 람다가 솔루션이 되는 거겠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식에서
없어요. 요 식에서 x가 제로가 아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시스템, 요 리니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제로가 아니기를 원해요. 즉 얘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즉 이 x가 무엇이기를 바라냐면은 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기를 바래요. 제로는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당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식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예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있어요. 1, 3, 뭐 4, 2 이렇게 생겼네요. 얘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 보래요. 그리고 그게 A번이고요. 그다음에 B번은 이제 그 XY 2차 평면상에서 아이겐 스페이스를 찾아보래요. 일단 아이겐 밸류부터 구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데 람다베 정도는 익스큐즈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겐 푸는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해야 아이겐 벡터가 계산이 되고,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예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겐 밸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ax equal 람다 ix 이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은 람다 i 마이너스 ax equal 0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람다를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x는 0이 아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determinant of 람다 i 빼기 a는 0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람다 i 빼기 a를 해요. 그러면 람다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생겼고요. a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빼줄게요. 자, 그런데 이 람다가 여기에 곱해져 있으니까 모든 데다가 다 람다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0이랑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 람다 빼기 1,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0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람다 빼기 2니까 람다 빼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디터미넌트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꼴 제로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가 이꼴 제로가 되도록 만들게요. 그럼 이거의 디터미넌트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AD-BC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D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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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 이제 풀어주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더하기 2 빼기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빼기 1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오,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죠? 즉 여기에 보면 람다는 요 말이 이 말이죠. 람다는 이 디터미넌트로 이루어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우리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약간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크지 않았나 하는 뭐 제가 생각이 엄마의 기대가 크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제가 기대를 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이 우리는 있잖아 그 선수 과목이 있었어. 선수 이 자격 요건이 있었어. 뭐냐면 고등학교 이수 정도의 학력이 있어야 이 과목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이수 정도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2, 람다는 5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럼 뭘 찾았냐면 아이겐 밸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겐 벡터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봐요. 아이겐 벡터는 ax 이꼴 람다
아, 이제 뭐 람다, 원래 람다 X인데 람다 IX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요. 얘가 이제 아이겐 벡터인데, 얘는 사실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겐 벡터라는 애는 이런 애들이 아이겐 벡터잖아요. 자, 그래서 람다 I-A X 이꼴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X들이나 요 X들이나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람다를 알죠? 그러면은 요식을 풀면 되겠지. 요식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람다를 넣어주면 람다 i 마이너스 a를 찾아주면 요 앞에 요 행렬이 되죠. 그 다음에 x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았냐면 람다들을 찾았어.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온 것도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글자 크기가 달라. 그래서 람다가 5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시험 문제 풀어주는 거야. 요런 문제를 낼 거예요. 람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대로, 마이너스 4 그대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행렬식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요렇게 생긴 행렬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뭔데? 이게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줘야 되겠지. 얘 어떻게 찾아줘? 요식을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식은 어때요? 실제로는 식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이꼴 제로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이꼴 제로는 x 더하기 y 이꼴 제로에서 그냥 똑같이 나온 마이너스 3배를 하고 마이너스 4배를 하고 이런 차이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풀어보면 x 더하기 y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고 뭐 그러면은 y를 뭐 t라고 두면 x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둘수 있잖아요. 따라서 x는 x, y는 마이너스 t, t여서 t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매 학기마다 궁금한 사항이 있지. 저는 y를 마이너스 t로 두고 x를 t로 두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은 채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파라메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넣으면 돼요.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사실 그 여러분들 학부형이거든요. 저도 우리 학교 학부형이거든. 그래서 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까 뭐 산수영재였던 뭐 저희 애는 뭐 산수영재였던 시절은 없었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수업하면서 잠깐 잡담을 했고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람다 이꼴 2의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벡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이제 뭐, 아, 내가 너네가 막뭐 공부를 하던가 말던가 상관이 없어. 내 사실 이런 마음이 아니야. 내 사실 엄마의 마음이. 내 여러분하고 똑같은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낸 내가 그런 엄마의 마음이어가지고. 너네가 공부를 하든가 안 하든가 난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이자들을 내가 이거를 꼭 이해를 왜냐면 이게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건 진짜 요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저 이제 뭐 사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없지만 사실 요즘 좀 리니어 엘지브라가 참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뭐 박사를 하다가도 상형대수를 잘 몰라서 다시 책을 보고 막 그러는 선생님들도 그런 그 박사 과정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약간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여러분들 뭐 엄마나 이모 뭐 그런 마음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제가 조금, 우리 조교쌤들이 그러던데, 막 학생들이 제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불만이 많다고 막 그러는데, 모든 학기에 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변명을 해봅니다. 너네가 노는 꼴을 못 봐, 내가. 엄마 마음이어서. 자, 어쨌든 그래서 A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겐밸류를 한 개만 찾은 게 아니잖아. 두개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람다 이꼴 5에 대해서 넣어보면 요 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식에서 아니 요식이 아니고 요식에서 람다에 5를 넣어 볼게요. 그럼 5 빼기 1은 4뭐 이렇게 해서 요런 식을 찾을 수가 있죠. 요런 식을 찾아보면은 얘도 사실은 식이 두 개가 아니죠. 원래 식은 두 4, 4x 마이너스 3y 이꼴 제로하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3y 이꼴 제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 마이너스 빼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4x는 4분의 3y 이렇게 두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y를 t로 두면 x는 4분의 3t 이렇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x, y고요. 그다음에 x는 4분의 3, 4분의 3t, 그다음에 y는 t 이렇게 두면 t로 이렇게 뽑아내주면 t의 4분의 3,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여기는 보면 얘가 정말 아이겐 밸류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x 지금 여기 찾은 이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요 값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2 람다 곱하기 x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 이꼴 5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넣어주면 ax를 이렇게 해주면 얘는 사실 보면 5 코리스판딩이 5니까 5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제 요런 애들은 어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이 아이겐벡터는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4분의 3,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애들을 우리가 쭉 보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직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근데 사실은 요것에 대한 기하적 의미가 조금 더 있는데, 요 기하적 의미는 사실은 좀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중요하게 다룰 때가 있어서 현재로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복잡하게 배울 수 있으나 그좀더 복잡하게 배우는 내용은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관계되는 기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겐밸류가 2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5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실수죠. 그래서 정수죠.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잖아요. 그런데 3 곱하기 3짜리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은 원래 시작은 다시 또 해보죠. 원래 시작은 AX 이꼴 람다 원래 우리 시작은 AX equal X이기를 기대했으나 람다의 정도는 익스큐즈 해줄 거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우리 이 X는 제로가 아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은요, 람다 I 빼기 A의 X equal 제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 즉 determinant of 람다 I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라면 얘가 X가 돼버리니까 얘가 equal 0이기를 기대해요. 이게 쭉 스토리죠. 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걸 막 스토리로 하지 말고 just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려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람다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니까요. 그래서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구성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솔루션 람다만 찾아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determinant of 람다 i 마이너스 a인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의 determinant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방법, 코펙트 익스펜션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이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면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디터미넌트는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지웠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기대하기는 얘가 이꼴 제로가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이제 3차 이상의 3차 초과 즉 4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풀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3차 방정식 이제 이 3차 방정식
방정식 이제 풀면 되니까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람다 이꼴 여기서 이제 4를 개수 비교법이나 이런 걸로 개수 대입법이나 이런 걸로 람다 이꼴 4를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과목은 고등학교 이수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 과목으로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주면 람다 이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지금 보면 얘는 근이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까지도 고유값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페셜한 행렬의 폼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공부를 했을 때 그 스페셜한 행렬의 폼을 스페셜 폼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행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그렇게도 좋아하는지 또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행렬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면 즉 어퍼 다이아고날 혹은 로어 다이아고날 혹은 이런 그러니까 대각 행렬 대각선만 살아있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폼이라면 지금 아이겐밸류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조금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차 방정식까지 봤으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싶겠지만 예를 들어 행렬이 6 곱하기 6이야 그럼 6차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푼다고 시간이 막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어퍼 트라이앵귤러나 로어 트라이앵귤러나 혹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면 아이겐 밸류는 K에 대응 행렬 A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말고요. 아이겐 밸류는 엄청 쉽게도 메인 다이아고날에 있는 애들이 전부 아이겐 밸류래요. 엄청 쉽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 행렬이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왜 자꾸 버벅거리냐면 저는 지금 방에서 이 수업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까? 누가 알람을 맞춰 놓은 것일까? 뭐 누가 저렇게 음악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일까? 나가서 엄마 수업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쨌든 그냥 수업을 할게요. 자, 얘가 지금 보면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잖아요. 아래 삼각 행렬이죠.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를 막 계산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4 곱하기 4니까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마침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아이겐 밸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다음에 6, 6 이렇게 두 개니까 6 하나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도 계산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행렬, 대각행렬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좀 많이 사용할 그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한데 당장 지금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 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합니다. 행렬 A가 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겠죠. 그 행렬 A에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를 하면 K의 코리스판딩 되는 K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X가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뜻은 AX 이꼴 람다 X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의 K승 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K는 물론 양의 정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예요. 요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이겐 밸류는 누가 되냐면 와, 놀랍게도 람다 K승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별이라는 행렬 X는 뭐 람다의 뭐 누구라도 X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K승의 아이겐 벡터는 람다 K 아이겐밸류가 람다 K이고 이 X가 그대로 이렇게 X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즉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AX 이꼴 람다 X를 만족시키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은 A의 K승에도 똑같이 A의 K승 곱하기 X는 람다 K승 곱하기
X 이렇게 만족시켜서 똑같이 A의 K승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람다 뭐 특별한 막 다른 애들이 아니고 람다의 K승이 아이겐 밸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뭐 어차피 그 X인 애를 찾는 거니까 아이겐 벡터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해보면은요, 굉장히 쉽게 증명이 되는데, 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 A의 제곱,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람다가 행렬 A의 아이겐 밸류이고, 그것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가 X라 했으니까 요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이제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해보면 A 제곱 X라는 거는 X가 지금 AX 이꼴 지금 람다 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A의 제곱 X라는 거는 A 곱하기 AX, A 곱하기 AX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AX 대신에 람다 x를 넣어줘. 그럼 람다를 또 앞으로 뽑아내. 그럼 또 ax가 되잖아요. ax는 람다 x잖아. 또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람다의 제곱 x가 되는 거죠. 이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뭐 세제곱, 네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람다의 제곱은 a의 제곱의 아이겐 밸류이고요.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는 여전히 x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분이 등장하셨네요. 뭐 늘 말하지만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이를 뭐라 하죠? 스요리다. 보죠. 정리 4.4.7인데 3.3.3에서 막 확장되고 있는 거죠. 행렬 A가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아래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올 이큐발런트예요. 또 보죠. 행렬 A의 리듀스 로 에실런 폼은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행렬 A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렬 A가 인버터블이에요. 여기까지는 행렬 A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A가 인버터블이니까 AX 이꼴 제로는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요. 인버스가 존재해서 넘어가니까 한편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넘어가면 AX 이꼴 B는 exactly one 솔루션만 갖겠죠. A 인버스 곱하기 B라는. 자 근데 그것은 솔루션의 입장이고 B의 입장에서 보면 와 A의 인버스가 존재를 해가지고 X가 A 인버스 곱하기 B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나는 RN에 있는 벡터 나는 RN에 있는 벡터 B 나는 누가 와도 상관없이 행렬 A 이 AX 이꼴 B의 X는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케이션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 A를 컬럼만으로 바라볼지 로우만으로 바라볼지 여기에서 A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행렬 A는 얘 스퀘어 매트릭스의 스퀘어리트를 깨지 않으려면 행도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고 컬럼도 하나도 없어지면 행 로우도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고 컬럼도 하나도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행렬 A의 컬럼들이 전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은 한 개가 나머지 애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행렬 A가 얘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행렬 A의 로우 벡터들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이 뜻은 행렬 A의 컬럼과 행렬 A의 로우는 모두 하나하나 살아있는 놈이지 절대로 실제로 해봤더니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읽었던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A가 인버터블이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자, A가 인버터블인 것을 디터미넌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지금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은 람다 이꼴 제로는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람다 이꼴 제로는 행렬 A의 아이겐 밸류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동치명제예요. 자, 이게 왜 동치명제냐면 뭐 여태까지 했던 내용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얘가 왜 동치명제인지를 보면 우리 한번 보죠. AX 이꼴 람다 X가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거를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 이거를 코리스판딩 된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람다하고 상관이 없이 x는 0은 아니어야 돼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x는 0이 아니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를 x는 0이 아닌 상황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럴 때만 람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만약에 x가 equal 0이면 ax 잠깐만요. 만약에 x가 equal 0라면 a0는 람다 0여서 누가 와도 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람다는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정의 자체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 정의 자체가 난제로 아이겐 벡터는 어디에 있는데 어디 찾을 수가 없네요. 아이겐 벡터는 여기 있네요. 아이겐 벡터는 난제로인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로인 아이겐 벡터는 없어요. 그래서 제로인 아이겐 벡터는 안 쳐줘. 자, 그래서 x가 만약 제로라면 ax equal a0 equal 람다 제로인 상태는 우리가 안 쳐줄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를 보냐면 ax equal 만약에 람다가 equal 0예요. 자, 그러면 ax equal 0가 되겠죠. ax가 0인 거 말고요. 자, 우리가 람다가 0인 거를 한번 봐봐요. 자, ax equal 0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x는 지금 0가 아니니까 x는 0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요식을 만족시키는 x가 있어야만 람다 이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ax 지금 우리가 ax 이꼴 람다 x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x가 0이면 당연히 ax 이꼴 0이기는 하겠지. 그런데 a 0 이꼴 0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은 ax 이꼴 0인 상태를 지금 보고 싶은데 ax 이꼴 0가 되는 이게 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있어야 우리가 요식의 얘를 람다 이꼴 0여서 0 곱하기 x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얘가 지금 뭐냐면 50분이 지나갔다는 거야. 0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즉 ax 이꼴 0가 되는 0이 아닌 벡터 난제로 벡터 x가 있어야만 람다 이꼴 0가 a의 고유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라는 그 아이겐 밸류가 a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ax 이꼴 0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근데 지금 그런데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이꼴 0여야 ax 이꼴 0가 이게 이제 얘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여야 x가 난제로가 아닐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로 이렇게 넘어가야 x 더 넘어가면 x 이꼴 0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명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50분이 지나서 마침 잘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6장까지 해야 되는 6장 왜냐면 챕터 6를 지금 들어가야 왜냐면 시험 범위를 4장까지 해야 되는데 월요일 수업 때문에 챕터 6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요 정리부터 출발을 해서 4장까지만 시험 보면